아까 얘기했던 1개월 이제 해고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고하는 할 때는 뭐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0일 전인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인원을 보면 99명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100명에서 999명에는 10%,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죠? 몇 명? 100명인 경우에 이때 이런 숫자를 뭐할 때? 해고할 때는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해고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99명에는 10명, 1000명 이하는 10%,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유, 예정 인원, 합의한 내용, 해고 일정에 대해서 신고 사항에 포함된다. 며칠? 30일이라는 표현. 누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해야죠. 자,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로부터 몇년 이내, 3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라 할 경우에는 뭐예요?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노력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죠? 고용해야 됩니다. 언제? 같은 일을 할 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뭐할 때? 3년 이내에 그 분야에 그분을 다시 채용할 때는 의무사항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 3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근로자가요? 노동자 안 됩니다. 노동조합도 안 되고요. 어디야? 공정거래위원회도 안 됩니다. 어디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다 해야 되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질문을 이런 식으로 노동자 표현하고 노동조합 표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넣으면 여러분들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보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네. 구제 신청 이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죠.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 해고한 날로 이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렵지요.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죠? 구제 명령, 다시 복직을 하든가. 그것이 부당해고가 아니고 정상적이다라고 이제 이유를 들죠. 자,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 신청을 하죠. 그때는 3개월 이내에 재심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노동에 의한 게 불복하게 되고 재심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부당하다라고 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은 3개월, 10일, 15일 누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란 것들을 구제를 할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후에 절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하려면 먼저 구제 신청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해죠. 구제 신청서죠. 그래서 아까 3개월이 나왔고요. 5일이 나왔고 10일이 나온 겁니다. 교재는 이제 155페이지. 자, 노동위원회는 이제 구제 신청을 받았어요.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하죠. 심문하고 부당해고라고 하면 어때요?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상복직하라 구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부당해고 아니다라고 하면 근로자에게 판정을 했죠. 기각을 시키죠. 이 절차를 누가 한다? 노동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자,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요. 신문에서 구제 명령을 하든가 기각을 하든가 구제 명령하면 원상복직하고 아니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면 기각 처리를 하죠. 그럼 이의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고 거기서 이의제기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이런 절차들을 우리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런 거를 했어요. 이행을 기관합니다. 구제명령을 했습니다. 사용자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제명령을 하실 원상복직해 주세요라고 이행 기간을 정하죠. 그리고 서면으로 하죠. 그러면 받은 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는 누가 사용자는 30일 이내로 뭐 해야 돼요? 원상복구해야죠. 원상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15일로 쓰게 되면 15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통지받은 날로 30일 안에 원상복구해야 돼요. 자, 판정이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죠. 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말하는 거죠. 근로자의 원상복직을 했을 때, 그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뭔가를, 제재를 가야 되겠죠. 원상복직을 한 대신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면, 그죠? 명령할 수 있죠. 그 밖에. 그러나 이것이 사용자가 아니고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이 아니는 거예요. 뭐예요? 임금 상당액이에요. 임금 상당액에 대한 금액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원상복제 대신. 근데 이거를 평균 임금이나 통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임금 상당액의 금액을 금품으로 제공했을 때는 가름할 수 있죠. 구제명령을.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 중앙노동의 재심판정에 대한 신청이 있고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계속 살아 있다는 거죠.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해서, 그죠? 노동이나 최초 노동위원회 한 의결에 대해서, 또는 재심판정에 대한 의결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소송까지 가더라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질문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과를 한번 볼게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했어요. 재심 판정에서도 했어요. 근데 안 해요. 복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어때요? 이게 최근에 바뀐 질문이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누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안 했을 때 3천만 원을 이행강제금을 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로넣기 하시면 3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뭐한다? 부과한다는 것을 내용을 적시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며칠 전에 30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사용자는 10일 동안에 그거를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30일을 40일, 50일, 뭐 60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 30일까지 뭐 한다? 개고한다. 문서를 보내준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자, 의견 제출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용자는 그 문서를 통해서 10일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전자문서로 제시해야 되죠.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거로 보고 그냥 그대로 집행한다는 이야기죠. 10일입니다. 30일 안에 문서 개고를 하고요. 그 문서 개고를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내용을 보니 이렇다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죠. 자, 노동위원회가 최초로 구제명령을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안 내는 경우 있죠? 안 내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그랬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매년에 이해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죠. 자, 그 초과는 이행강제금 2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자, 3년 동안 2년이죠. 3년이란 표현을 쓰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2년 동안 몇 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매년 이해니까 총 4번을 부과할 수 있죠. 그죠? 3천만 원을 4회를 부과하면 총
1억 2천까지 1억 2년 동안, 3년 동안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노동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안 냈을 때 1억 2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매년 이해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를 할수 있어. 최대 얼마? 1억 2천만 원까지. 왜? 2년 동안 3천만 원이니까. 최근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했어요. 그렇죠? 이행했으면 부과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나 이미 부과한 거는 징수해야 되죠. 자, 네 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에 돈을 냈다는 거죠. 이때. 그럼 이거는 당연히 내야지. 천만 원, 6천만 원 그냥 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셔야 되죠. 첫 번째. 왜? 이거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감액 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미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15일이네요. 15일 이내. 안 하고 있네. 나를 채용 안 했네. 나를 거기에 상당한 금품을 안 줬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노동위원회에 알려줘야죠. 어때? 노동위원회에 알려줘요. 노동위원회가 지금 계속 연관돼 있죠. 지방노동위원회. 이분들 엮어준 거잖아요. 이분한테 내가 구제명령 분명히 받았습니다. 보험상 복지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15일 안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때부터 뭐야? 매년 이해라는 것이 적용되죠. 그죠? 이해. 그래서 네 번이 가는 거죠. 매년 이해란 표현 이제 가서 노동위원회에서 강제로 징수를 하죠. 그래서 며칠?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내가 원상복지 안 됐다, 구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 노동위원회에다 그 사실을 알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죠. 자, 임금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임금은 사용자가 아까도 보셨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뭐예요? 임금, 봉급 그 밖에 지급하는 금품을 모든 금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금품입니다. 평균임금 아까 보셨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평균임금 주의할 거 근로자의 총액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로자의 총액이에요. 그 근로자의 총액이에요. 전체 근로자가 아니에요. 전체 근로자의 총액이 아니고 그한 사람에 대한 총액이고요. 뭐 통상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떤 거예요? 평균임금 그죠? 그렇죠. 통상임금 높을 때는 평균임금을 한다. 통상임금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실이 있다. 지문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상임금은 아까 보셨어요. 네, 통상임금 소정의 네, 정기적 일률적인 것.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단체 법령에 따라서 어떤 일부분 공제하는 거 있죠? 4대 보험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왜 기본적으로는 다 전액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별도로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서 노조비 있죠. 그죠? 노조비 이런 것들은 일부를 공제하고 줄수 있다. 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되고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회를 정해서 매월 1회 정기적인 날짜에 줘야 되죠. 아파트별로 다 틀려요. 25일 하는 경우가 있고 말일 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다 틀리더라고요. 자, 임시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정근수당, 근로수당, 장려수당, 능력수당,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입금한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해당되죠.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거 별로 정근수당 없죠. 근속수당은 있어요. 경비원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속수당은 있지만 정근수당 같은 건 없습니다. 거의. 그다음에 장려수당, 능률수당, 상여금도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데요. 거의 상여금은 30% 상여금 거의 없어요. 언제 연봉 개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여금 있는 단지는 자치에서 근무한 소장님은 간혹 가도 있는데 보통 연봉 개념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N분의 1.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쳤어요. 질병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근로한 거에 대해서 미리, 그죠? 미리 선지급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비상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지도 않는 제공, 근로에 대해서는 하질 필요가 없다. 장래나 향후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질문도 간혹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래를 향한 제공한 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출산이나 질병, 재해 걸린 경우에 혼인이나 사망한 경우에 일주 이상 귀향한 경우에도 뭔다? 미리 지급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기체사로, 기책사예요. 그게 뭐라?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뭐로 한다?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오. 네. 휴업수당 뭐 한다? 평균임금의 70%로 수당을 지급한다. 휴업수당. 누가 어떨 때 발생이네요?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아, 좋지요. 땡큐죠.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했을 때, 뭐요? 휴업기간 되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70%를 평균임금에서 한다. 다 통상임금에서요. 퇴직금, 평균임금 예까지 나온 거예요. 퇴직금 다음에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통상임금으로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 몇 프로? 70%. 그죠? 다만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통상임금의 평균을 취업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통상임금을 하고요. 질문상으로 100분의 60%가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여기를 통상임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퇴직금하고 사용자가 기책사라는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뭐로 한다?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수당을 지급한다. 나머지는 통상임금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는 그죠? 노동위원회에, 그죠?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기준 못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고가 할 때 신고하는 거죠. 해고할 때. 자,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기준을 못 미친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로. 특히,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돼서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미사의 연차 휴가도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연차 휴가 사용 못했다, 1년 안에 못했다라고 한 발생했을 때 1년 못했다라면 소멸시효는 1년에게는 나머지는 3년으로 보시면 돼요. 얘만 특이하죠. 연차 왜? 연차니까 이유 없어요. 연차니까 소멸시효 1년이에요. 그죠? 그걸 계속 누적하진 않죠. 다른 거는 임금채권은 3년간 우리 관리비도 3년이에요. 네, 관리비도 못 받. 관리비 못 받을 때 3년은 쉬웁니다. 임금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휴게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 주, 그죠? 휴일 포함해서 주 7일.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추가할 수 없어요. 주 40시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일은 8시간을 할 수 없고 8에 40, 40시간, 주 8일. 1일 8시간. 휴게 시간이 보통 12시부터 1시 정도 되겠죠. 자, 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 어때요? 우리 아파트에 많이 있는 일입니다. 누구 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우리 직원들, 특히 이제 시설 기사들은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장 같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의 감독 아래에 대기 시간을 하는 거죠.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또 특히 경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항상 근로시간에 직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물론 별도의 경비실에 있지만, 항상 그래도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시간이다라고 판례에서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지문상으로 여러분 나오시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그 대기 시간도 뭐다? 근로 시간으로 본다. 휴게 시간이 아니다. 자,
연소자 근로시간 한번 볼게요. 연소자 근로시간 18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의 근로는 1일에 1시간 줄이죠. 7시간, 주에 5시간 포함해서 35시간을 추가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사비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죠. 그죠? 하루 1시간, 주 50시간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1일에 7시간, 주에 35시간을 하지 못한다. 합의할 때는 가능하다. 자, 2주 탄력 근로제 시간을 한번 보겠게요. 자,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일을 한 번에 뭐 관리비 부과할 때 몰려요. 왜냐면 주민들 다그 되게 관리비를 다 이렇게 자료를 정보를 다 취합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하루 안에 끝낼 수 없는 그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탄력제 근로시간을 두죠.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서 정해야 돼요. 뭐 취업 규칙, 뭐 2주간 탄력 근로제. 자, 3주간 한번 볼게요. 3주간은요, 3개월 단위 할 때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한 경우예요. 조건이 틀립니다.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예요. 그리고 2주간일 때는 그 취업 규칙에 정하였을 때 내용이 틀립니다. 2주간 단위 탄력 근로제는 취업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에 40시간 초과하지 못한 특정한 주에는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다. 그래서 48시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특별하게 이제 한 주에 그렇게 할수 특정한 일에 관리비 부과할 때는 이렇게 할수 있다.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 48시간 초과할 수 없다. 반드시 뭐예요? 취업 규칙에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제 마찬가지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로자와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와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를 근로자란 표현을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제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3개월 단위 이내로. 자,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1시간에 끝나는 그 근로가 끝나는 날로부터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3개월 초과한 탄력제 근로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사용자는 그 근로가 시작되기 전 2주 전까지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이렇게 주별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근로자들도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이런 탄력제 근로제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 사전에 통보해 주죠. 언제? 2주 전에. 2주 전에. 2주 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4일이 아니고 2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금 보전. 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에 여성은 뭐예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뭐예요? 임금 보전 방안을 광고해야 돼요. 만약에 낮아지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되고 해당 법률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합의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일주간에 최소한 12시간까지 합의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선택적, 연장인 경우에도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몇 시간? 12시간까지 합의할 수 있다. 교재는 163페이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연장근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습니다. 자,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12시간 인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나중에 사후에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크게 문제되지는 않죠. 어쨌든 연장을 하려면 인가와 동의를 받아야 되죠. 누구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할 수가 있고요. 사후에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뭐를 줄 수 있다? 휴가로 대체할 수 있죠. 임금 지급하려면 통상 임금에 따라서 지급하지만 뭐 50% 정도 추가돼서 할 수 있지만 휴가도 어떻게 서면 합의, 누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휴가로 대체해 줄 수 있다. 아파트도 보면 대체 많이 해요. 대표들이나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부담 안 주기 위해서 만약 주말에 어떤 급한 날이 뭐 물이 터져가지고 수도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 소장님이 주중에 한번 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근로자야 서면 합의에 따라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준다라고 하면 연장근로, 휴가근로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면 되죠. 근데 지급하게 되면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휴가로 가늠합니다. 직원들 대체해 주죠. 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됩니다.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해죠. 8시간을 기준하고 초과할 때는 50%, 100%. 자, 휴일일 때는 8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는 100%, 8시간 이내일 때는 100분의 50을 뭐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가로넣기 하면 여러분께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 통상임금이라 그랬어요. 통상임금 뭐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은 뭐 통상임금. 그 사용자의 귀책사회 할 때는 평균 임금. 그죠? 사용자는 야간 근로할 때, 야간 근로를 하면 10시부터,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10시부터 이제 야간 근로를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이게 6시까지를 야간 근로를 보죠. 그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죠. 5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에, 기사들 월급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로 많이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습니다. 급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월급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로 많이 지금 편입되는 상황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자격 수당도 받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18세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10시부터 6시까지 휴일을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렇지만 예외 경우가 있죠. 예외. 뭐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사용자는 임산부나 18세 미만을 야간에 휴일 근로자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뭐에 동의를 받은 경우 18세 미만 동의가 있는 후에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임신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동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신 상태에서는 야간에 근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자,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단체 협약에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주에 6시간, 연에 150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자, 여기를 가로 넣기 놓으면 여러분들께서 150시간까지 초과를 채우셔야 됩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1일에 2시간, 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에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문상으로는 여기가 120시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마다,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마다 뭐예요? 휴게시간을 줘야 되죠. 근로시간에. 근로시간을 후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근로시간에 줘야 됩니다. 근로시간 후에 주는 거는 퇴근한 후에 줘봐야 의미 없죠. 그죠? 자, 휴게시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 감독자의 권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일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정의 개근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야 유급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통령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요. 다만 합의할 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대체할 수 있죠.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통상임금입니다. 요까지만 보고 잠시 쉴게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추구한 근로자에게는 며칠을 15일, 기본적으로 15일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여기 질문에 10일이라는 표현에서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되고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하나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80% 미만인 경우에.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15일 유급휴가 주고 최초 그 후에는 그죠? 2년에 한 번씩 최장 20일 한도까지 줄 수 있다. 뭐를? 연차 유급휴가를. 그죠? 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서요. 3년 이상 2년에 하나씩 발생되기 때문에 최장 25년 아니죠?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적용한 다음에 출근한 연차를 이제 적용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뭐야? 출근한 거로 본다는 거죠. 3년이란 기간 안에 이제 발생되는 거니까 추가로 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출근한 것도 출근하지 않은 것도 출근한 거로 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 유산 사산인 경우도 출근한 거로 보죠. 남녀 고용 육아 휴직도 모두 출산한 거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분들 출근 안 하셔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자, 연차 이거 소멸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소멸은 1년이 있으면 소멸됩니다. 연차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1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지 못한다. 사용자가 기책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못하지만 사용자는 이제 맨 이제 이게 알려주죠. 사용하라고. 자, 어떻게 해요? 사용자는 6개월 기간에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죠. 6개월 부분에. 그러니까 1년에서 6월 달에 알려주죠. 지금 현재 A 근로자가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휴가 일수에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죠. 왜? 사용하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알려주죠. 다시 한번 이걸 사용해야 된다. 왜? 1년 후에 소멸되니까 사자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2개월 안에 다시 한번 통지해 줍니다. 이때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 소멸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을 합의함에 따라서 휴가를 뭐로 휴무를 할 수 있다. 유급휴가를 휴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질문 나오고 있어요. 자, 여성 근로자가 하는 생리휴가를 당연히 줘야 되고 이거는 무급휴가 처리합니다. 무급휴가.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